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56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계는 허망과 부합되어 윤회하며 서로 돌아가는 혼란한 생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이 있는 듯한 존재들이 변화하며 서로 다른 바탕을 가진 것들이 혼합되어 가득 차게 됩니다. 또한 살해하는 윤회가 일어나면서 부모를 잡아먹는 듯한 생각들이 발생하고 그 결과 부모가 자식에 의해 잡아먹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11번째 가서는 비유상이요. 세계에 망으로 합하는 합해서 윤회하는 허망에 합해가지고 다 안 좋은 것들이죠. 여기서 말하는 허망이나 아까 저 위에서 말하는 상대 윤회나 또 서로 이끄는 상인 윤회나 망상 윤회나 우둔 윤회나 전부 다 이것이 소위 중생의 그 전도지요. 중생전도, 세계전도 지금 설명할 때 중생전도들이기 때문에 다 안 좋은 것들이 전부 다 나왔죠. 말만 다르지 다, 전부 다 본성을 미해가지고 본각을 미해서 중생된 그런 다 잡류들이라요. 망에 합하는 윤회하는 그런 망전도, 망전도라는 것은 없을 망자, 허망할 망자라도 하고 없을 망자죠. 본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질적으로 다시 이제 변해서 생기는 것이 망전도입니다. 망전도를 인함을 말미암기 때문에 다른 별이 하는 다른 것에 화합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걸로 이질로 변화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84,000의 회혼환상을 이루나니 84,000의 여러 가지 그런 회혼하는 난상이 된단 말이죠. 회혼한 말은 자꾸 엇갈리는 거죠. 톱니바퀴가 이렇게 저렇게 엇갈리듯이 시계줄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회호아니에요. 착잡한 것도 그것이 서로 교착하는 것도 회호입니다. 교착이라고 이렇게 쓰죠. 교착. 교착이 바로 회호라요. 가령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엇박히면은 그 교착이라 하이다 회호라 하죠. 새끼 꼬면은 새끼가 양쪽 것이 이렇게 회호로 꼬아져 나가죠. 밧줄 같은 거. 거기다 회호라. 얽히고 설킨 거요. 얽히고 설키는 그런 난상을 이룬다. 그와 같기 때문에 비유상인 또 비유상이면서 또 상을 이루는 그런 관람들이 국토에 유전하여 저 포로 등이 이질로 서로 이루는 그런 종류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다. 충세강이라. 그 종류가 충세강이라. 포로라고 하는 것은 뽕나무벌레를 말합니다. 뽕나무벌레를 포로라고 해요. 포로.
발음을 명령이라고 그러죠. 명령.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구나. 중국 글에 이런 말이 나오죠. 과라지어 명령이라. 이 영자가 이렇게 쓰는가? 한글로 명령할 때 요자죠? 옆에 거 명령이 니글 발음이요, 이응 발음이요, 예? 니을 명령하는 거. 과라란 말은 나날이 벌이라 벌. 대추같이 생겨가지고 빛깔이 붉으면서 허리가 짧음 재가지고 대추벌보다 조금 적지요. 나날이 벌이라고. 여기만 해도 나날이라고 그런가. 벌건이 붉은 벌인데 길이가 이만해요. 이만해가지고 가운데가 짧으면 등이 작지요. 작으면서 대추벌은 크지요. 대추벌은 참나무 같은데 큰 거, 이만한 뻘건 거 말고 그보다 좀 작은 거요. 그러면서 저 꿀벌보다는 좀 커요. 길이도 좀 크고 붉은색이요. 그 과라요. 과라와 명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명령이라는 것은 뽕나무 벌레라요. 뽕나무 벌레를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국어에나 중국말에 이런 말이 나오죠. 명령 개사 간다. 이건 양자로 줄을 잇는 거. 그래서 명령 개사란 말이 나와요. 자기는 아들이 없는데 다른 아들을 갖다가 다른 조카나 다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뒤를 잇는 것을 명령 개사라고 그래요. 뽕나무 벌레를 명령이라고 해요. 뽕나무 벌레 명, 뽕나무 벌레 영자. 뽕나무의 그 고목 것이 저 노폐물이 되면은 뽕나무 속에 뽕나무 큰데 벌레가 있죠. 하얗게. 그걸 명령이라고도 하고 포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저 포로 등이 이질로 서로 이룬다는 것은 뽕나무 벌레가 나날이 그 벌들 생각이 없었는데 벌들이 그 뽕나무 벌레를 갖다가 자기 벌 집에다 놔두고 벌 되라, 벌 되라,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돼가지고, 그건 이제 나중에 뽕나무 벌레가, 나날이 벌 든다. 옛날에 중국에 그런 말들이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말하기를 뽕나무 벌레가 아니고, 나날이 그알 새끼가 뽕나무 벌레 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또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대요. 확실한 것은 내가 조사해보지 못했으니까 몰라도, 고래로는 뽕나무벌레를 갖다가 자기 새끼를 만든다는 그런 전설이 있고, 그게 이제 옛날 그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학설이라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포로는
뽕나무 벌레인데 뽕나무 벌레가 벌이 아니거든. 과라라는 벌이 아니다 말이죠. 벌이 아닌데 나중에는 벌이 되니까 이질로 벌이 되는 것을 상생이라고 하죠. 그런 유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포로란 것은 본래 뽕나무 벌레라서 벌레이기 때문에 벌 생각이 없지만은 나중에 이제 벌이 되어서 벌 생각을 이룬다 말이죠. 사람도 그런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걸뱅이가 아니지만은 나중에 가출해가지고 미아가 돼가지고 걸뱅이가 되어버리잖아요. 원래 출신은 양반집 굉장히 그 고관대자 그 아들 딸이라도 가출해서 미아가 되면은 뭐 벌 생각 되듯이 걸뱅이가 되어버리죠. 그런 경우라 이질적으로 변해서 달리 다른 생각으로 변한 거죠. 처음에는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데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빨갱이가 뜨거든. 빨갱이 되놓으면 도저히 못 바꾸잖아요. 화남신임은 제자 가운데도 그 신임 저 누구예요? 그 전에 한번 내 이야기 했죠. 단어 신임도 그 제자고 또 그것이 저 보문 신임도 그 제자고. 그런데 일본에 간 분이 있어요. 화남 신임 제자 단어 신임하고 사형 사제죠. 단어 신임 초청해서 교림사 사장하고 단어 신임하고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분은 조총연계 최고 고수라요. 나음 스님이 나음 스님. 어? 그런데 조총련계 고수가 돼가지고 처음에 중노릇을 했거든. 상당히 그 관암 스님 제자면은 대단한 존재 아니오? 단어신 마치 공부는 못했어도 상당히 승려 생활을 잘했고. 그런데 왜 이야기 하냐면 그것도 이질 상승을 내가 말하려고. 어? 빨갱이가 아닌데 나중에는 빨갱이가 되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일본에 가서 조총연계 교수가 되어가지고 타나시님하고 교림사 사장 지금 저 교림사 사장 서울 낙원동에 있잖아요. 타나시님 책 많이 내는 분. 그분이 서우담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알지. 그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그분 뭐 교림사 사장 보고 자기 밑에 있어라고. 자기 재산이 몇십억 되니까 절만 해도 몇십억 여러 개 절이 있으니까 줄 거니까 말이 있어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제일 위대한 분이 김일성이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고 그 다음에 타나심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런 타나심은 같은 사형 사제라도 상당히 마음적으로 경외를 하고 존경하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교림사 사장 그 우담이 서우담 씨한테 그런 말을 하니까 서우담 씨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요. 그 나암심이라는 그분이 화남신임 밑에서 중으로서 자란 사람이 어찌다 일본 가가지고 뽕나무벌레가 저 나날이가 되듯이 이질상세이라. 사람도 그럴 수가 있잖아요. 변질 변해가지고 나쁜 물 들면은 처음에는 빨갱이가 아니지만은 빨갱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비유상의 존재들이란 말이죠. 물건 가운데도 그런 게 덜어 있어요. 우리가 많이 지금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마지막 열두 번째는 비무상이라. 세계의 원해로 윤회하는 살전도를 이남을 말미암기 때문에. 원해라는 것은 서로가 원결이 맺혀가지고 상대를 해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윤회하는 살생의 전도. 살생을
해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그런 경우. 사람도 그렇죠. 아들 두면은 아들 안 두면 남편이 없어지고 남편 아들 두면은 또 자기가 죽든지 뭐 그런 거 그런 것과 비슷하게 된 거죠. 살모사 같은 건 그런 것들이요. 살모사는 그 어머니가 죽잖아요. 새끼 낳으면 조개들도 우렁 같은 거 그렇죠. 우렁 그 물속에 논에 있는 소라 같이 생긴 거 우렁이라고 하는가요? 우렁이도 그 나오면은 자기 새끼가 나오면 그다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조개도 그런 종류가 있고 표상한데 화합에서 84,000의 부모를 죽이는 그런 생각을 이루나니 그런 말미암아 비무상인 부상이 아닌 부상관람이 있어서 국토에 유전하여 토효 등은 흙덩어리에 붙어서 자기 새끼를 만들고 파경조는 독수가를 가지고 그걸 안고 안아가지고서 그 아들을 삼았다가 아들이 이제 성숙이 되면은 부모가 다그 아들한테 잡아 뺏김을 만나는 그런 유들이 충생하다. 과거 전생에 원한으로 뺏친 것들이라. 부모가 낳아서 길러주는 것은 모든 생명 가운데 가장 은혜가 지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건데, 살모사 같은 것은 자기 새끼가 낳으면 죽잖아요. 여기서 이제 토효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라요. 올빼미는 흙덩어리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삼아요. 흙덩어리를 가지고 자기 그걸 품어가지고 아들이 되는데 나중에 그 아들이 돼가지고 어미 그 올빼미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조사해봐야 아는데 토요는 올빼미입니다. 올빼미도 알을 낳을 건데 어째서 낳지 않는다고 하는지 말이지. 그리고 파경조라는 것은 원칙은 파경조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경자가. 계사신록변에 이렇게 쓰는 자 있어요. 파경조. 거울경자로 쓰기도 하고 저 파경조 동물 이름이라요. 짐승이라요. 짐승 이름이요. 짐승 이름인데 그걸 이제 새라고 했죠. 그건 아버지를 잡아먹는 거요. 파경조라서 마치 저 담부같이 생겨가지고 너구리같이 생겼는데 눈이 범눈같이 생겼는데 파경조가 아니라 정명소서는 파경조자가 잘못된 걸 파경은 짐승인데 왜 조라고 했냐 말이죠. 올빼미가 조지 조자가 아니고 등자가 잘못 뭐야 조자를 잘못 등자로 적어야 할 것을 잘못되었다고. 토효는 새지만은 파경은 새가 아니고 짐승이다 그 말이죠. 옛날 그 황제라는 임금에게 제사를 올릴 때, 그 효경을 썼다고 하지요. 토효하고 파경을 제물로 제사 지낼 때 썼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황제가 씨를 만류려고 멸종시키려고. 그건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고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냐 말이야. 그래,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걸 잡아서 써가지고 그 멸종을 하도록. 지금은 이제 생태계나 자연계에서 멸종된 것들이 더러 많이
있죠. 공룡 같은 것도 없어지고 다른 것도 많이 없어지는 게 들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농약을 치는 바람에 깨구리도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뭐 메뚜기도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 파경조라는 진생인데 그것들은 독수가 독수가라는 것은 독수 그 열매라요. 독한 나무 열매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만들어요. 자기 몸에서 나는 그런 새끼가 아니고 그렇다가 아들이 이제 성장하면은 부모랑 것은 토효는 어머니를 토효랑 것은 그 밑에 이제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게 되고 파경조 그 이제 그것은 자기 아버지를 잡아먹게 되니까 부모가 다 그 먹음을 만난단 말이야. 잡아먹힌단 말이야. 약육강식 가듯이. 그래가지고 살전도 그런 좋지 못한 그러한 생명들의 중생 생태가 있기도 하다 말이죠. 산모사라고 해서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뱀 이름이 산모사 아니요? 우렁이도 자기 새끼가 나오면은 죽어요, 죽어. 이 전나 우렁이 우렁이도 전나도 생자이 새끼 낳고는 자기가 죽게 돼요. 자몰 전나가 이 새끼 낳고는 자기가 죽게 돼요. 조개도 그런 것 있고 두꺼비라는 놈도 그렇죠. 두꺼비라는 놈도 자기가 죽어가지고 나지요. 두꺼비라는 놈이 능사한테 자꾸 잡아먹히려고 하지요. 능사가 잘안 잡아먹죠. 막 성을 내도록 해가지고 능사가 이제 두꺼비를 잡아먹으면은 능사가 죽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마디마디해서 두꺼비 새끼가 나온다고. 나는 그건 보지는 못했는데 도성하면서 살때그탑 옆에 저 밑에 축대 옆에 바닷가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능사라고 빨간 뱀 있죠. 그걸 전라도에서는 사주라고 그래요. 사주. 비단능자 능사거든요. 전라도에서는 그걸 뱀의 임금이라고 사주라고 합니다. 붉은 뱀이죠. 능사는. 그것이 두꺼비를 꽉 물고 있는 건 나는 봤어요. 그래서 잡아먹는가 하고 보니까 나중에 물건선 내가 그놈을 잡을 수도 없고 내버려 뒀지 그냥. 그런데 몇 시간 후에 가보니까 두꺼비 그냥 죽어가지고만 있대요. 안 먹어버렸대요. 그놈은 굉장히 영리한 놈인가. 잡아서 이렇게 서리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몇 시간을 뱀이 물고 있으니까 두꺼비도 독한 물건이거든요. 보기만 해도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뱀이 독이 있어가지고 두꺼비를 잡아 죽이는 것만 나는 봤어요. 죽어 있대요. 그 다음에는 안 먹는가. 뱀은 어디로 가버리고 두꺼비만 죽어가지고 있대요. 그런 것들이 참 조금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이죠. 이를 중생의 12가지 종류라고 이름한다. 12유생을 설명했습니다. 중생연도에서 중생의 무리가 종류가 12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대충 12가지로 말했지 뭐 12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말하면 여러 종류가 있겠죠. 요즘은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사람 사는 사회에도 직업도 다양하고 생태계도 다양하게 나타나죠. 인간의 생태계가. 그 전에 어떤 것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